또 인생,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이름을 딱 내려놓고 나면은 한 개인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외로운 존재이고 고독한 존재이고 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흔들리는 거고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 또 줄기를 위로 올리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피우고 나서도 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긍정하고 거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또 꽃을 피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처한 처지에서 이 시를 이해하고 또 시련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 또 그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위안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기업이 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많은 직원들에게 이 시를 나눠주고 벽에 붙여놓고 방마다 걸어놓고 또 화장실이니 복도 이런 데 다 이 시를 붙여놓고 흔들릴 때도 있는 거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길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조직을 추스려 나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한 나라의 경제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봤어요. 사람이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이 시를 읽고 이해하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사람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시련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만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한편의 시가 우리한테 많은 용기와 힘과 지혜를 준다 하는 생각을 그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또 하게 되었고요. 이런 시를 만나는 것이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런 말이죠. 길을 가다가 길에서 꽃이 피어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눈여겨보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시를 만나는 거죠. 아름다운 게 눈에 보이면 봐야 합니다. 보려고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새소리, 종소리가 들리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눈물 나는 장면을 만나면 눈물 감추지 말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적인 장면, 가슴 벅찬 장면을 자주 만나려고 해야 되고요.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찾아오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각이 깨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감각이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가까이 되는 이유도 우리 무뎌져가는 감각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느끼고 반응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를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보아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거죠. 이현주 시인은 죽어 뼈만 남은 고사목 칼처럼 우뚝 서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 바람이 불어도 설레이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은 나무란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느낄 줄 모르는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바람이 불어도 설레이지 않는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혹시 나 죽은 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불쌍한 장면을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나 이거 죽은 나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는데 아름다운 사람을 봤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반응도 없고 설레임도 없어요. 그러면 나 이게 살아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건 느끼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거죠. 신은 어려운 사람 아주 그냥 섬세한 감각을 갖고 태어난 그런 천부적인 어떤 영감을 가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느끼고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이
프로이드 말대로 우리 가슴속에 시인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사람의 가슴속에는 누구의 가슴속에나 시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에이, 시인의 가슴속에나 시인이 있지 우리 가슴속에 시인이 있을 리가 없어. 절대 없어 이렇게 아주 확신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가슴속에서 시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던 최후의 인간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답다는 것, 인간성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것, 그거는 뭐예요? 슬픔과 기쁨과 노여움과 기다림과 그리움과 이런 거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시인이 다 있다는 거죠. 불쌍한 걸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은 그 가슴속에 시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선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슴속에나 시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있는 시인에게 시인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시를 읽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워할 수도 있고 지혜를 만날 수도 있고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면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 새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저게 진짜 내 귀에 어떤 소리를 들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미는 어떻게 불어요? 매미는 맴맴 운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맴맴 이러셨어요. 근데 진짜로 맴맴 울을까요? 잘 들어보면요. 맴맴이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서 매미 소리는 맴맴이야라고 배웠기 때문에 맴맴인 거죠. 들어보세요. 맴맴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소리를 울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는 어떤 소리를 들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들어보려고 그래요, 시인들은요. 곽혜룡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매미가 우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미가 운다고 하지 않고 매미가 나무의 맛을 본다고 그랬어요.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매미가 나무의 맛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빨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 빨아 보니까 맛을 나무의 맛을 보니까 어떤 나무는 너무 매워서 매움 매움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맛을 보니까 너무 써요. 그래서 쓰디스 쓰디스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참 쉬어요. 그래서 매미가 그 나무 맛을 본 다음에 쉬어이 쉬어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매미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 전 처음 봤어요.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소리를 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매미야 라고 그냥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어요.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새예요. 한 14cm 정도 되는 꼬리가 긴 오목눈이라는 새가 나무 맛을 본 뒤에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무 맛을 보니까 너무 비려요. 그 나무가. 그래서 비리비리 이렇게 하고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인만이 들은 거예요. 시인들은 자기 귀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